안녕하세요, 빵언니입니다. 오늘은요,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로 이루어진 단문 쓰기 연습을 통해서 문장을 짧게 끊어 쓴다던가 또는 의미가 꼬여져 버린 복잡해진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문장 짧게 써라, 첫 문장 짧게 써라 이런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방법을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문을 쓰는 게 의외로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문을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쓰세요. 이렇게 막 꼬여있는 막 긴 문장을 막 쓰세요. 마구마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다음에 그렇게 해야 쓰는 일에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그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로 이렇게 분해해서 다시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단문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문장은요, 이렇게 꼬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써놓고 나서 보면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마구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꼬여져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의미 단위로 끊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밥을 먹자마자 잠을 잤다. 뭐 이거는 사실 별로 복잡한 문장은 아니지만 연습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는 나는 밥을 먹었다와 잠을 잤다가 있죠. 이렇게 밥을 먹다, 잠을 잤다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의식적으로 각각 의미 안에 주어를 넣어봅니다. 이거는요, 비문을 찾아가는 단계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특정한 A라는 주어로 시작했는데 서술어에 가가지고는 주어가 바뀌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어를 써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잠을 잤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주어를 한번 써보는 거죠. 네, 예문이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복잡한 걸 하게 되면 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요, 그 안에서 이 문장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골라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는 너무 간단한 문장이라 사실 고르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꼬여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빼도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의미들도 끼어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에는 필요 없는 의미들은 다 골라내야겠죠. 즉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르는 과정에서 보면 뭔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네? 라는 것들이 또 발견되기도 해요. 이럴 때는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문장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문장을 더 써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순서를 정해요. 근데 이 순서 정하기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서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한 꼬여있는 문장 안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요. 그야말로 그 시간의 순서가 또 뒤틀려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정황들을 생각해서 가장 앞으로 끌고 나와야 할 의미들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어를 남기거나 또는 지우거나, 왜 아까 의식적으로 주어를 썼었잖아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썼던 것들이 다 일일이 모든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성한 글에서는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로 잡으면서 어색하게 들어간 주어들을 다시 뺍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다시 뺄 건데 왜 썼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문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의식적으로 쓰는 것들은 글쎄 그 재봉틀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똑바로 우리가 뭐 박음질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침질을 하잖아요. 그
삐뚤지 않게 하려고 뭐 이렇게 시침핀을 꽂는다던가 아니면 듬성듬성 홈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굉장히 꼬여있는 문장이에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예문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10년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를 교육 전문가라 정의하고 우리의 기업 정신으로 자리 잡은 교육 본질을 고집하는 장인주의와 끊임없이 혁신하는 교육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자, 이 문장은 세 줄이 하나로 된 문장이고요. 이것들은 아까 배운 것처럼 의미를 중심으로 끊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문장이 남습니다. 끊어볼게요. 의미 단위로 끊어보면요. 이러한 10년을 바탕으로, 자, 10년 됐대요. 어느 회사가 10년, 10주년 기념으로 뭔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10년이 됐다라는 의미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하나 끊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를 교육 전문가라 정의하고 또 하나 나왔죠? 네, 교육 전문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교육 전문가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업 정신으로 자리 잡은 교육 본질을 고집하는 장인주의와, 와, 이건 어디서 끊어야 돼요? 의미가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자, 우리의 기업 정신으로 자리 잡은 교육 본질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본질을 고집하나 봐요. 네,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안에 교육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기업 정신이 바로 교육 본질이고, 아,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끊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주의. 아, 이 회사는 어떤 그 교육 본질에 대한 장인주의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혁신하는 교육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사용된 단어도 조금 이렇게 편안한 단어가 아닐 뿐더러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다섯 개 정도의 의미로 끊어놓은 것들을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의식적인 주어 쓰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어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는 A라고 할게요. A라는 회사라고 해볼게요. 아,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10주년을 맞이한 어떤 교육 관련된 뭐 회사인가 봐요. 자, 1. A는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10년의 역사라는 것이 이 문장을 시작하는 서두인 걸로 봐서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글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라는 회사는 스스로를 교육 전문가라 정의합니다. 네, 그렇게 의식적으로 주어를 써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의 세 번째. 네, A는 기업 정신으로 자리 잡은 교육의 본질을 고집합니다. 일단은 주어를 썼을 때 고집합니다로 주어와 서술어, 주술관계가 맞죠? 그래서 주술관계에 맞춰서 지금 문장을 다시 썼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는 어떤 교육에 관한 장인주의를 가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인주의 하나 가지고 풀어준 하나의 문장으로 풀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교육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물론 뭐 다섯 번째 문장을 더 자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A는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A는 교육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교육방법론 자체에 대한 꾸며주는 말로 끊임없이 혁신하느니 붙었기 때문에 네, 더 자르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르라고 했죠. 이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은 10년 역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 문장을 여는 말이었어요. 10주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선택하겠습니다. 생.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교육 전문가는 어떤 그 경영진의 의지가 느껴지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경영진이 이 교육 전문가라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생.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 정신으로 자리 잡은 교육의 본질을 고집합니다. 자, 이거는 아무리 풀었어도 처음부터 그랬죠? 풀었어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장 때문에 오히려 더 전체적인 의미가 아주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 그 다음에 뭐 고집이라는 단어도 별로 뭐 느낌이 좋은 단어도 아니고요. 어쨌든 세 번째는 삭제. 네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글 쓰는 사람의 취향이자 글 쓰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장인주의가 약간 이 회사 이미지하고 조금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조금 더 어떤 혁신, 그다음에 변화, 새로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장인주의가 나쁜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야 하는, 우리가 말해서 이런 걸 뉘앙스라고 하는데, 장인주의는 뭐 예를 들면 뭐 방망이 깎던 노인 뭐 이런 약간 좀 도제제도에서 아주 오래오래 이렇게 그 연마하는, 무엇인가를 되게 연마하는 듯한 어떤 기술인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것이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네, 장인주의는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이미지하고는 썩 잘 어울리는, 잘 어우러지는 느낌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장인주의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럼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은유 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군더더기를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거는 저의 재량껏 삭제.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혁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과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립해가고자 하는 어떤 개척자적인 어떤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문장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골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어를 계속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계속 쓰거나 아니면 연결음으로 다시 매끄럽게 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A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골랐던 1번 문장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을 전개하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조금 바꿨죠. 그래서 혁신과 교육 방법론,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문장을 앞으로 끌어왔죠.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처음에 어떤 문장이었는지 볼까요? 네, 이러한 10년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를 교육 전문가로 정의하고 우리의 기업 정신으로 자리 잡은 교육 본질을 고집하는 장인주의와 끊임없이 혁신하는 교육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보다는 훨씬 깔끔해지고 쉬워진 이런 문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어렵게 써야지만 어떤 뭐 회사나 어떤 단체나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글에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장은 쉽게 쓰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쓰는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단문을 쓰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글을 풍성하고 친절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표, 우리가 글 쓸 때 마침표 찍는 거를 무척 두려워해요. 마침표를 딱 써버리면 거기다가 반드시 뭐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를 막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매정하게 딱 잘라버리는 것이 뭔가 불친절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마침표 찍기를 되게 두려워하는데요. 그거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일단은 마침표를 딱딱딱딱 찍어가면서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로 한번 정리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절함에 있어서도 그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말을 끊지를 못하고 쭉쭉 이어가면서 복잡해져서 의미를 알 수 없어지는 그런 복잡함보다는 차라리 말이 딱딱 끊어지더라도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문장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글이 훨씬 이해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친절해지는 거죠. 복잡하게 얽혀있으면요, 읽을 때도 숨차고 그리고 그냥 뭐 이도 저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차라리 그냥 딱딱 끊어지더라도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친절한 글이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번에는요, 문장을
단순히 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의 가장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그것들을 정리하는 또 그런 과정으로 한번 문장 끊어쓰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꼬인 문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버리고 비워내야만 다시 채워넣을 수 있기에 버리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예, 좋은 문장이고 이 문장이 뭐 되게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렴풋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잘 버려야지 뭐 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는 의미 단위로 끊기죠. 버리고 비워내야만 다시 채워놓을 수 있기에 자 버리고 비워내야 한다가 일단은 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비워야 다시 채워넣을 수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를 끊어졌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제 세 번째 문장은 좀 길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의식적으로 주어쓰기를 해볼게요. 1. 버리는 것은 비우는 일이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비우는 것은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자, 그게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버리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 자, 네, 한국 문법으로 주어 서술어. 버리는 것은 비우는 일이다. 자, 주어 서술어. 주술 잘 맞았죠? 비우는 것은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술 맞았죠? 그 다음에 버리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주술을 맞춰서 의식적으로 주어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르고 순서 정하기가 남아있죠? 자,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한번 볼게요.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져야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버리는 행위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네, 버리기가 곧 시작이다. 이 이야기겠죠.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야 채울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버리는 거는 출발점. 이렇게 해서 버리기가 곧 시작이다 라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한번 이 문장에서 제일 앞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네. 버리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버리고 비워내야만 다시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가장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문장을 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을 가장 앞으로 끌어내서 그 짧은 글이지만 두 문장짜리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요. 버리고 비워내어만 다시 채워놓을 수 있기에 버리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자, 여러분 글쓰기에 정답은 없어요. 원래 이 그 아랫부분에 원래 문장이 좋은 사람들은 원래 문장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수정해본 문장이 좋으면 수정한 문장으로 쓰면 돼요. 다만 이걸 왜 하냐면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제가 언젠가 다른 동영상에서 그랬잖아요. 한온이 멜로디가 좋아서 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피아노 연습을 할 때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나중에 다른 곡을 칠 때 우리가 이 손가락이 아주 유연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온을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달리기가 재미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달리기가 어떤 또 다른 특정한 운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어를 다시 쓰면서 정리를 하는 이것 자체가 정답이고 이게 수학 문제처럼 뭐 답이 1, 2, 3, 4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날 때마다 여러 번 연습을 함으로써 귀에 못이 따갑게 듣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듣는 뭐 첫 문장을 짧게 써라 내지는 첫 문장에서 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써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연습들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짧게 이렇게 단문 쓰기 연습을 두 문장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이런 연습은요, 내가 썼던 모든 글을 통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또 남이 쓴 글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글을 또 보내주시면 제가 글을 읽고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요,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로 이루어진 단문 쓰기 연습을 통해서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해주시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